아, 저 친구의 고민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. 친구들 하나 북한에서 왔는데 친하게 지내자. 본래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줘. 이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계속 숨기다 보면은 끝까지 숨겨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온다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다른 말들이 나와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. 근데 말 안 하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긴 해요. 사실 아까 저 친구가 내 말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떨까 뭐 머릿속에서 상상하잖아요. 근데 그게 상상만은 또 아니거든요. 진짜로 뭐 관련돼가지고 왜냐면 우리 같이 성인이 됐을 때는 서로 이해하는 게 넓어지지만 아이들 때는 굉장히 생각 나는 대로 막 바로 말을 해버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된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야 북한은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그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진짜 아까처럼 야 너는 왜 저기 뭐지 북한이 머리 이렇게 빡빡 자르는 거 아니냐 뭐 북한에서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렇게 놀리면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이들이 와서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이런 탈북민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대안학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. 아, 네, 여기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군요.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있고요. 그리고 요즘은 또 정규 과정 말고 좀 나는 그런 딱 그 틀에 박힌 교육 과정 말고 좀 자유로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가는 대안학교들이 있어요. 그럼 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저기에서 온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탈북민들의 그 탈북민들을 굉장히 이질감 있게 대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, 좀 없다. 예,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대안학교 갈 거예요, 일반 고등학교 갈 거예요? 저는 그 사회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 일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평균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가서 일반 고등학교 갈 거다 적응을 해야 되는 게 그 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누나나 형이 어디 봐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믿겠어요. 아 되게 억울한 거야. 지금 본인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알아 어떤 조건인지 알지만 아 고민되겠다 정말. 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요. 진짜로 아 진짜 자신감 엄청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. 이거는 제3자는 몰라. 네 일단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. 네 궁금한 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많나요? 많죠.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건가요, 그럼?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게는 자기가 혼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예,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꽤 한 몇천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학교에서 탈북민인 걸 밝히지 않은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. 네. 아니 그럼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정말 그 친구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. 그렇죠. 대한민국에 많이 서럽죠.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무섭겠어요. 타국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, 그렇죠.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그래도 그 감정상으로는 타국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리고 사실 그 나이 때는 진짜 감성이 굉장히 여일 때잖아요. 또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뭐 이게 다 개인의 선택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. 자기의 성향에 맞게 조금 천천히 적응하는 게 나한테 맞다 싶으면 대안학교를 먼저 가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일반 학교를 옮겨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밝히는 것도 너무 바로 밝히기보다는 조금 이 친구랑 유대관계도 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이제 친해졌다 싶을 때 조용히 친한 친구부터 한 명씩 이렇게 나 사실 거기서 왔는데 모를 게 있으면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네가 좀 많이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약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는다거나 정말 어울리지 못할 때 나만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
학교 생활에 적응 잘하는 거에 있어서 친구만 잘 사귀어도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친구 잘 사귀는 게 어려워요. 그쵸, 저도 뭐 방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 탈북민 그 청소년들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또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연히 아이들끼리 팔씨름을 했나 봐요. 근데 얘가 다 이겼대요. 어머. 네, 학교 전체를. 대박. 그러니까 와 쟤는 팔씨름 잘하는 애. 이렇게 애들이 와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감을 회복하니까 더 친구를 사귀기에 더 쉬워지고. 아 이거 그거 있어요. 확실히 뭔가 뛰어난 친구를 보면 친해지고 싶고. 맞아요. 예. 좋아하게 되고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잘 승화시켜서 돋보이게 해라.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미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힘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막 너무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우연히 이 친구가 미술을 잘한다는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. 그래서 너는 미술을 잘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. 계속 격려와 독려를 해주신 거죠. 이 친구가요. 자신의 순 실력으로만 홍익대학교 미술 전공으로 입학을 했습니다. 아, 미술과는 우리나라에서 1등 최고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아마 나갈 거예요. 그 친구 미술 작품이? 네, 진짜 저는 그 사진 봤거든요. 저기 그 미국 배우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를 아주 그냥 점까지 기미까지 아주 얼마나 생동하게 잘 그렸는지 그런 재능이 있었더라고요. 아니 진짜 그 거긴 남한 친구들이 입시 미술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건데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온상 맞아요? 온상이에요? 네. 맞아요? 네. 어려운 말 쓰겠는데 하나도 몰아듣겠어요. 그죠? 네.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. 방송하면서 대학 입시를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그 탈북민 학생을 위한 전형이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맞죠? 네. 북한 이탈주민 특별 전형이 대부분의 대학교들에 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그 북한 친구들 여기서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지. 요즘은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간 탈북민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그 학교를 가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고 근데 아까 허한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난 쓸모없어. 난 정말 잘하는 게 없어. 이렇게 자존감을 확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. 맞아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거를 좀 찾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잘하는 걸 찾는 거는 나 혼자는 안 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야, 넌 그거 진짜 잘하더라. 이렇게 알려줄 면 또 이럴 때도 있잖아요. 맞아.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면서 잘하는 걸 찾아 가야겠네요. 맞아요.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북에서 온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경험들 겪어보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그리고 지금 좀 힘들다고 자존감 잃고 이렇게 위축돼 있지 말고요.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좋은 미래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릴 겁니다.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